저는 자유로운 공부 환경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공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저기 좀 지역을 공부하러 다니고 돌아다닐 때가 많은데 집이나 회사, 학교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공부가 아닌 외부 지역이나 나라를 방문하게 됐을 때 바른 공부와 연구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한 군데에 정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공부 환경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자유로운 공부 환경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환경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직장을 한 군데라든지, 뭔가 지금, 전문적인 이런 게 아니라든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어디에 소속이 안 되고, 어디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걸 좋아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역마살 낀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한 군데 못 있는다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항상 인간은 주기적으로 어떤 때가 있어요. 요럴 때는 내가 갇혀가 있으면 미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중하고 갇혀 있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요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자꾸 바뀌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갖고 지금 막 다니고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은 내가 다니면서 전부 다 기록하세요. 기록. 모든 걸 기록하세요. 내가 다니면서 지금 있었던, 그러면 다니면서 뭘 하며 다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뭘 하며 다니냐? 그냥 막 다닌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뭐, 거기는 할 말이 있나요? 뭐, 막 다니는데. 근데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전국적으로 조금 내가 투어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 쪽에 내가 갈 때,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부 다 지식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무엇을, 그게 특산물이 무엇이며, 그쪽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이런 정보가 다 나와요. 그 정보를 좀 살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살피고만 가도 거기에 가서 보이는 게 달라요. 그냥 차를 갖고 그냥 가는 거 하고, 이 사이트에서 내가 그 부산이라면 부산에 대한 이런 걸 갖다 많이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고, 그러고 부산을 내려가면 부산 보이는 게 틀려요. 여행을 가는 것도 여행 가기 전에 한 3일 앞에부터는 이걸 좀 점검해야 돼요. 아무리 안 해도 3일은 해야 돼. 그리고 외국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한 일주일 앞에는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몇 군데 안 갔다 와도 그쪽에 갔던 게 굉장히 풍성하게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원하는 분들이 아니고 무엇을 할때 무엇이 겸비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한테 못알게 준 거죠. 이런 것들.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모지랜 게다 일어나 버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전국 투어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디 갈때 그때라도 저녁에 전부 다 이렇게 한 3일, 내가 여기 가면 여기에 한 이틀 뭐 3일 있으면 저쪽에 갈 때는 조금 참조를 먼저 해가 가는 게 좋고 또 참조를 해가 가는 게 좋고 그렇게 하면 내가 요번에는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참조해보고, 요렇게 하면 그걸 말로 하세요. 혼자 잠에 주물거리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말은 말이죠. 하느님한테 하는 속삭임이에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이건 추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가 어떤 추근을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이제는 어디 가서 요번에 이런 걸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그러고는 내가 한마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 벌써 듣고 벌써 정리해놔요. 내가 갈 자리에 네가 만날 거, 보일 거, 인연, 환경 다 만들어놔요. 그럼 내가 희한해 그쪽으로 가.
그런 식으로의 우리는 자연과 우리는 같이 지금 운행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은 설 줄을 몰라,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기복하라는 게 아니고, 자연에는 어떤 운행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도 있어요. 또 이 신장들도 있어요. 공적인 신장도 있고, 우리 조상님은 사적인, 이제 신장이죠. 공사가 다, 이 자연의 신들이 공사가 있단 말이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공이 움직이고, 어떻게 할 때 사가 움직여요. 우리 조상님들은 사적이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공적인 이 신들은, 이 공적인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는 게 공적으로 갔을 때 니를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사와 공이라는 수준 차이가 있거든요. 공적으로 딱 올라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 공신이 우리를 도우고 사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사신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더라도 한 내가 2, 3년 이래 다니면서 세상을 이렇게 탐방을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걸 알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있었던 거 오늘 뭐 일기까지도 뭐 중간에 내가 식사하다가 조금 이렇게 뭐 다이어리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조금 하면 이런 것들이 내가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3년이면요 아주 자료가 풍성합니다. 다른 사람은 용기 없어 못 한 거잖아요. 나는 한 거잖아. 이것을 사회하고 공유하는 시대거든요. 그걸 정리를 이제 좀 잘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던 이걸 갖다가 그 뭐 다이어리를 펼치던 뭘 해가지고 뭐 낸다든지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되게 왜 내처럼 그 사람이 안 해봤잖아. 여러분 이 사회 도움되는 인생을 내가 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내한테 성불 와요.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기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지식을 왜 갖췄어요? 기록할 줄 알아라고 갖춘 거예요. 이때까지 기록이 있는 건 지식으로 남았고 기록이 없는 건 없어졌어요. 인류가 이 수천 년 동안에 기록을 해놓은 거는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또 남아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돌아와가지고 좀 자료로 이렇게 도움이 된 거고 기록을 안 한 거는 없어진 거예요. 물론 기록이 안 했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저쪽으로 전달해 저 사람이 기록 안에 내게 묻어갖고 지금 기록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있기는 하지만 기록을 해놓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기록의 주인. 이게 앞으로 인터넷에다가 우리가 뭔가 작품을 해갖고 자꾸 기록을 해서 내 이름을 딱 남겨놔야 돼요. 이건 기록이거든요. 내가 죽었어도 살아있는 게 그게 기록이에요. 이거 인간으로 살다가 떠나도 천년을 여기서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요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지식인이 다 됐다는 걸 기록할 수 있다는 소리고, 옛날에 조선시대에 여자들 지식 못 갖추게 공부 못 하게 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지식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조선 사람의 우리 그 선조님들은 철학가들이에요. 그렇죠. 철학가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만진 것이 글문을 만지도 한문을 만지면서 한문을 철학으로 풀어내는 공부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선조님들은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철학인이지. 그런데 철학이 뭔지 우리가 잣대를 자는 게 지금 틀린 거죠. 그런데 조선 철학만큼 깊은 적이 없어요. 인류가. 그걸 잘 되살려갖고 앞으로 미래의 세계로 나가려고 그러면 조선의 우리 선조님들을 자랑하려면 선조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조선 철학을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철학을 할 때는 우리가 과거 보러 가잖아요. 과거. 과거 보러 가면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안 시켜요. 이래 전부 다 앉아갖고
걸 내자 쫙 내려놔요. 걸 내자. 이 걸 내자 똑같잖아요. 누가 봐도 걸 내자가.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분별력. 뭐 이런 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등급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철학이에요. 그렇죠. 우리 원래 선조님들은 철학인들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돼야 되죠? 철학인이 돼야 돼요. 철학인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 모든 정보를 썰어가지고 이걸 갖다 참고서를 해갖고 우리가 여기서 철학을 일으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식을 갖추는 거는 인류가 지금 이 사는 거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정보를 전부 다 받아들여놓는 거거든요. 이 정보를 다 받아들였으면 이걸 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철학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내가 음악을 이래 들었어. 베토벤이 뭐 두볼 짜기가 들었던 뭐 들었어. 이렇게. 뭐 이래 들었는데 다 좀 듣구나. 이렇게. 여기서 새로운 걸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두볼 짜기가 잘했다는 거죠. 최고라는 거지. 국가우치가뿌리. 베토벤이 최고의 음악가라 그래. 그 음악이 왜 나왔는지를 이걸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지금 후손인데 그게 못 물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 활동이라는 게 뭔지를, 문화는 철학을 일으키는 게 문화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누군가가 이런 걸 못 가르쳐 주는 거죠. 왜? 할 수 있는 한계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작품이 나와갖고 세상에 탁 등장을 했을 때 이게 맞으면 나는 세상에 공헌을 크게 한 사람이라서 절대 내가 어렵게 살도록 안 해. 이것을 뭐라 그러나 신패러다임.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지. 우리가 지식을 갖춘 걸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켜낼 때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게 인류가 기다리는 거예요. 인류는 이때까지 희생하면서 이루는 거 우리한테 다 보내줬어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걸 우리는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는 뭔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그러니까 K 뭐 이렇게 춤추는 것밖에 안 나오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걸 하라고. 사실은 직업도 옳게 안 주고 연구하라고. 연구하라고 직업을 옳게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직업 있대? 없어. 연구하라고 직업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요 키를 잘 잡으면, 그래서 왜 연구를 해? 우리가 연구를 했고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쪽에 딱 그 엉덩이 무겁게 딱 이렇게 그 깔고 앉아 있는 기승세대들 있잖아요. 자리라고. 높은 자리, 뭐 어떤 자리, 뭐 굵은 자리 다 앉아가지고 삐대고 있는 그 구릉이들 있잖아요. 구릉이들 싹 쫓아내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접근을 못 해요. 그러면 그 나와야 돼. 우리가 그 자리 가야 되거든.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기승세대들은 전부 다 구릉이들이고 이무기밖에 없어요. 자리를 따베이 털고 어지간하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켜갖고 이게 사회에 나오면 이 사람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안 나오면 안 돼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렇게 연구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돼야 되는데 좀 더 직장 들어가고 그 밑에서 돈 벌려고 들어가는 젊은이가 되니까 세상이 안 변하는 거죠. 어때 내가 직장을 들어가도 내가 여기에 가니까 조금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을 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연구. 이렇게 그 우리 그거는 이해가 됐죠, 그죠?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젊은이들은 아주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 큰 무기예요.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게 그 자유롭게 간다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도 해도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밥을 굶기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잠자리가 조금 험하기는 해도 잠 못 잘, 잠잘 데가 없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요런 것들이 우리가 주어지는 그 자체는 우리가 지금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거기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키를 잡아가 한다면. 근데 그 키를 모르는 거는 정법을 들어요. 정법을 듣다가 보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오늘 안 나오던 게 내일 듣다가 나올 수도 있고, 내일 안 나오는 게 모레 듣다가 이게 쌓여가지고 터지면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꾸준히 들어. 정법은 놓지만. 그러면 쌓이고 쌓여서 이 물리가 터진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는 것도 하나의 내공부예요. 내공부니까 다니면서 뭐를 좀 챙기면 좋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내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해가 갔나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새로 한번 물어봐봐, 이게. 뭐가, 묻는 것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지금 잘 모르니까. 예.